모두기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구나 직투 극투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장사 아일랜드 아마 엔딩 볼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마지막 무대만 남았고요. 그 무대 끝나고 이제 한 번 더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엔딩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스! 가자고요. 네네, 영국 툴. 참고로 아직 저는 사장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장이 머물러 있고 쭉쭉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좋아, 아, 좀 봐볼게요. 물정사 아일랜드 보면은 뭐 여기 프레시 리그 먹었고요, 파라데스 먹었고, 이그제티브 키도 먹었고요. 근데 밀리어네어 리그입니다. 밀리어네어 리그. 근데 제가 이그제큐티브 리그에서 767만원을 기록한 적 있어요. 이 기록은 밀리어네어 리그가도 1등이거든요? 1등? 아마 오늘 컨디션 잘한 다음에. 아, 근데 이게 아까운 게 뭐냐면 지금 코유키, 저의 지금 코유키가 없어요. 지금 코유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걱정이 돼요. 코유키가 이제 저희 넘버원 캐바거리고, 그리고 이제 지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안 봤는데 왜 없어요? 그럼 니가 보시기 바랍니다. 키루씨 캐바클럽 경영 허실? 경영한다. 좋아. 당연히 경영을 해야지. 자, 보자. 코유키가 안 나와. 아, 개점 준비 보자. 개점 준비. 이제 카르노코 맥스야. 그다음 토모미는 이미 맥스다. 좋아. 그래도 여러분들 새로운 그 플래티넘 걸스 쇼코 있습니다. 쇼코. 일단은 카나를 데려가지 말고 일단 2군 데려가자. 2군. 어메? 아, 2군. 1군은 잠시 쉬어. 1군 쉬고 일단은 컨디션 같이 좀 냅두고 1군으로 간다. 1군. 아, 2군. 괜찮겠지? 예. 아무리 밀리어네어라도 저희 캐바걸들은 진짜 핵 500만 밀리어이기 때문에 될 거야. 아마 잘 먹힐 거다. 자, 우리 체력깡패 후루무시 세리나까지. 좋아, 가보자. 아, 맞다, 드레스업. 우리 쇼코 봐야 돼, 쇼코. 자, 쇼코가 지금 섹시 동그라미 뷰티 두 개 이렇게 하거든. 그니까 일단 머리 와볼까? 넙. 괜찮은데 이거? 섹시 동그라미 두 개, 뷰티 동그라미 두 개. 이건 좀 별론데. 아, 고민된다. 아, 나 머리가 이쁜 게 없어. 솔직히 오리지널이 제일 이뻐. 오리지널이. 옷을 보자. 옷을 바꿔 입을게요. 이 옷은 너무, 우와, 세 개 동그라미네. 참 이게 이쁘다. 이 옷이. 오,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뭐 쪘는데 이거? 넙. 오, 야, 이거 또 이건 좀 별로고. 우와! 와, 아니 내가 여러분들, 아니 이게, 이게, 아니 너무 이쁘다. 아, 내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옷을 좋아해 내가. 섹시 떨어지네. 떨어지고. 나쁘지 않은데? 아, 어떤 걸 하지? 고민되네. 아, 이거 참. 이거 할까, 이거? 자, 세 개 동그라미 안 돼, 세 개 동그라미. 어! 좋아.
더 어울리는 그런 머리가 있을 거야. 어울리는 머리. 괜찮은데 이거? 어? 어때? 괜찮은데? 어허. 주환 너무 변태다. 왜? 아니 교복이 왜 변태야? 왜 세라복이 변태라는 거지? 굿. 굿도 굿도. 내 변태야? 말도 안 돼. 자 리그전 가보겠습니다. 밀리어네어 드디어 가봅니다. 밀리어네어. 자 가지! 갱갱 가세구지! 이라시아이마세. 아니 옷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닌데 뭔 소리야. 옷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닌데. 와 멤버 짱짱 많아. 이제 여기에 부자들 많이 올 거야. 보니까 부호인데. 와 부호다. 오 좋아. 겨라 바타나베. 좋았어. 옷이 미성년자 씨발. 아니 옷이 나이가 달려있냐? 뭐 개소리하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뭐만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봐. 가난. 아! 투수다. 아유 받으면 안 됐는데. 아 그래도 뭐 어쩌겠냐. 세이코 부탁해. 예. 세이가 부탁해.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꼴끼가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메꼴려면 어쩔 수 없다. 가자. 아 가난이 또 왔네. 아씨 일반인이네. 좋아 일반인 환영이다. 자 세리나 부탁해. 그래서 1등이 550만이거든. 550만? 550만 넘어와야 돼.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교복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복 자체가 좋다고. 세라복 이런 제복을 좋아한다고. 제복.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는 게 뭐야. 무조건 변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 변태로. 왜 그렇게 몰아가냐 이거지. 크루무시 가자. 대부호 6명 꽉 채우면은 진짜 순식간에 200만 될 것 같은데. 아 왔다. 이거는 제떨이지. 그래 여기 러브네. 그러네. 야 여기 그거다. 귤 1군으로 갈 때가 되었다. 귤 1군이 갈 때가 되었다. 일반인. 좋아 마이드 부탁한대. 좋아 모아서 가자. 모아서 모아서 내게 한 번에 가자. 이거는 역시 제로리야. 제로리 제로리 귤 가야돼. 귤 귤이 러브가 정말 많거든. 게이지가 대부호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영 물수건 댐. 어 얘 부잔데? 부호인데? 부호 옷 입은 거 보니까 부호다. 일반인이네? 속였어. 자 쇼크 부탁한다. 근데 옷이 철권에서 나오는 옷 같다. 쇼크 잘 부탁한다. 어 진짜 이쁘다. 저런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 자 부호 연장했으면 좋겠다. 연장하시겠습니까? 아 주대 연장했으면 좋았는데. 아 아 이거 좀 아까워. 이 친구가 부호가 하면은 간다. 아 가난이 왔다. 자 연장! 그렇지! 됐다 이번에 간다. 자 오시마 가고 간다! 피버 타임! 아 좀 아낄걸. 아껴서 마지막. 우와 지금 올피 봐. 올피 올피 3레발걸. 계산이네. 일단은 친절하게 배웅해. 그러면서 이제 소문을 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밀리어네어에서 약간 입지를 다져야 돼. 좋아. 얘 빼고 지금 그거네. 다행이야. 지금 일반인들이 꽤 주 손님들의 다행이야. 어! 옷 스타일 보니까 부호인데 부호? 어! 대부호다! 좋아. 좀만 올린 다음에 바로 가자. 계산. 아 친절하게 배웅해. 그렇지 안녕히 가세요 일반인씨.
좋아, 좀만 올라가면 이제 억지로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와, 근데 야, 돈 버는 거 봐봐. 200만원 아직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사람이 어! 어! 이거 잠깐만. 자, 간다. 대보 두 명! 가자! 피바 타임! 와! 딱 걸렸어, 야! 대부호 두 명 딱 걸려서 돈 올라가는 거 봐봐. 좋아, 친절하게 배웅해줘.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와, 300만 가자. 300만 갑시다. 여커서. 아, 여커서. 300만 가자. 300만 일반인. 자, 흐름없이 부탁해. 됐다. 와, 돈 올라가려고 미쳤어 얘들아. 돈 올라가는 거 봐봐. 자, 일단은 우리 호스티스에게 포상을 주자. 마이다, 고생했다. 대박. 우와, 일반이 오만은 애기스인데. 우와, 좋아. 어, 소규왕이다. 아, 이거 스탯 될랑가 모르겠다. 이구세 파티와 코레카노다. 아, 됐다. 와, 역시 매일매일 훈련하길 잘했어. 특훈의 성과다. 와, 378만. 와, 특별 보너스 75만 원. 좀 미친 거 아니야? 자, 순식간 5위로 갔습니다. 5위. 이거, 아, 근데 코요키 쓰면 1등인 건 당연한 건데. 아, 자, 와, 팬수 600명 늘어났어. 좋아. 자, 레벨링 합시다. 레벨링 하면서 스탯도 많이 올려줘야 돼. 와타나베 고생했다. 레벨링 하면서 하는 거지. 띠용. 자,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가자. 아, 키루씨, 지금 시간 있어? 왜 그래? 뭔가 볼일 있나? 얼마 전 내 친구가 케바가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 일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상관없지. 아, 신난다. 그럼 잠깐 시간 좀 내줘. 아마 여기서 아마 이 아이카의 스토리 엔딩 날 거야. 아이카의 스토리 엔딩이 날 거야. 이게 케바걸 이렇게 스토리가 쭉 있는데 할 것 같다 아마. 맞네. 그래서 그 개발거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구와 그린 어떻게 됐지? 뭔가 진전이 있었나? 키르시에게 조언을 얻은 뒤에 먼저 이곳에서 사과하고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제대로 물어봤어. 에, 그 이유란 게 뭐였지? 그게 엄마인 것 같아. 뭐? 엄마? 그 애 히토미라는데. 히토미 엄마, 꽤 엄한 사람이라 케바그를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화낸 모양이야. 그래서 당장 때려치우라고 히토미도 엄마 혼자 키우느라 엄마 말이나 반대할 수 없는 모양이라. 그렇군. 히토미는 모친의 강한 반대 때문에 케바그를 하고 싶은데 그만둬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건가? 오늘은 히토미가 엄마와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신경쓰여. 하지만 혼자라면 왠지 불안하거나 키루시랑 같이 갈까 했던 거야. 그래, 뭐 어렵지 않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면 나도 아니까. 아멘. 역시 고 아리가또 맨. 축제 여왕 아리까. 가자. 저또. 홀. 켜박을 따위 영남 맞대. 응. 에? 히토미. 저희가 아이까의 친구인 히토미야? 옆에 있는 게 히토미 엄마인 것 같아. 케바거 같은 거, 물장사 같은 건 절대 안 돼! 너는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야 해! 지금 당장 야미로! 그런... 케바거도 어엿한 일이라고. 나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언젠가는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최고가 되면 엄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케바거를 계속하고 싶어. 어쨌든 안 돼! 아무튼 안 돼! 네가 물장사를 할 생각이라면 엄마도 생활이 계속 힘들어도 괜찮아! 밤에 세계란 배신자들 투성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어. 그런데도 일해봐야 상처받을 밖에 없다고. 그런 건 아니,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대번 알아요.
엄마는 너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두고 바로 인연을 끊어. 당장 지금 당장 그만두란 말이야. 아이카였나? 그 카바가 친구도 인연을 끊어. 알았지? 그런 이놈이. 에이 괴씨. 혼잣말이구나. 괘씸한 말을 하는 모양이지만 아이카 갑자기 뛰어들지 말라고. 우선 진정하고 상황을 지켜봐. 아니 설마 이 틀면 이날 끝이 안 할 거예요. 당신은 뭐야? 목소리가 수발. 당신이 아이카? 네 제가 아이카예요. 히토미의 도마다치라고요. 아이카? 미안하지만 히토미는 캬바가를 그만두게 하겠어. 히토미는 캬바가 같은 거란 사람이 아니야. 너가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지. 더 제대로 된 일을 알아야 될 사람이야. 우리 히토미는 큰 사람이라고. 큰 사람. 당신의 꼬임에 빠져서 캬바거 같은 걸 마음에 든 모양이지만은 그러니까 더 이상 둘러보지 말아줘. 그런 저는 꼬드기거나 한 적 없어요. 당신 딸내미가 먼저 한 거라고요. 히토미는 스스로의 뜻으로 최고의 캬바거를 되겠다는 꿈을 꾼 거라고요. 캬바거의 편견을 가지는 건 자유고 걱정하는 것도 이해하지만은 히토미의 인생이니까 좀 더 히토미의 말을 들어준 게 어떨까요? 히토미의 인생은 히토미의 것 아닌가요? 당신 대체 뭐야? 내 딸이야. 내 딸은 내 거라고. 우리 집안 문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하고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요. 저 히토미의 도움을 얻으라고요. 나 히토미 엄마인데? 아이카. 하지만 역시 나는 캬바거 같은 건 신용할 수 없어. 어쨌든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히토미는 캬바거를 그만둘 거야. 가자 히토미. 엄마. 에이 아프잖아. 뭐야 줌마. 미친놈아 네가 먼저.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될 만큼 이지거리는 병원 없지 않다고. 인기 호스트인 내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어쩔 거야. 아! 상처라니 그냥 얼굴을 어깨로 부딪힌 것 뿐인데. 불만 있어 할만? 나 이번 달 할당량 위기인데 말이야. 목숨 속았네? 뭐 하면 우리 가게 와서 날 지명에 돈 좀 써달라고? 즐겁게 해줄 테니까 말이야. 누가 당신의 딸이에게. 흥! 나는 평생 호스트에게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뭐라고 이 할멈. 짜증나는데 한 접해버릴까? 엄마. 어이 강제 호객행위는 금지되어 있을 텐데. 에? 뭐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케바클럽의 점장이다. 물러나 있어. 응. 네. 에? 동업자에게 싸움을 건너는 건가? 어머 싫어이. 이봐 이 바보 점쟁이에게 이 어깨의 혹독함을 가르쳐주지. 그래? 와 마키바바 일로와. 수하! 어이쿠 상처났네. 어머 싫어이. 마키! 마키 멋졌잖아. 미쳤잖아. 야 싸움이 아주 우주 마키인데? 아 이 수박 개박치네. 마키 이 쿠로마키 일로와. 사시 일로와. 개박치네. 돌만이 할거야 안할거야? 돌만이 할거야 안할거야? 할거야 안할거야? 오오 돌만이 할거야 안할거야? 호객행위 할거야 안할거야? 헤 뭐야 이 새끼. 너희들 같은 놈들이 우리 어깨에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다. 동업자로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래그. 또 이런 짓을 하면은 두 번 다시 호스트 같은 일을 못하게 해주지. 미친놈아 아니 미안했습니다. 으앵. 엄마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자 엄마도 빨리 자기. 참나 캐바클럽 따위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에? 그 오지랖이 넓으면 호각행위도 한다는데. 자 아무튼 고맙네요. 근데 이름이 뭐지요? 아이카가 이러던 캐바클럽의 점장을 맡고 있는 키류다. 키류요? 아무튼 고마운데 캐바클럽 점장이라고요? 에반데? 고맙긴 한데. 잘해? 그럼 사례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뭔데요? 부탁 돈이요? 와 역시 돈 바로 했구나. 역시 밤거리는 무섭다니까. 일부러 짠 거죠. 아까 그 사람하고 짠 거잖아요.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아!
케바클럽 케바거를 하시 않으시니? 저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돈 쓰세요. 호스트에게서 구해진 사례 대신 당신들은 저희 가게에서 아이카의 서비스를 받아 주시겠습니다. 응? 나 아, 뭐야 뭔 소리야 키루 씨. 아이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프로 중에 프로지. 홈그라운드 이 가게에서 접객하는 형태라면 저 모녀를 화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와타시? 할 수 있어. 너는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죽지 여왕 아이카잖아. 키리오 맞아! 해볼게! 자, 다녀와! 야! 강제 호객. 자, 히토미야 히토미 어머니. 눈동자가 눈꺼풀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모두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실컷 마셔봐요. 네? 에? 에? 나는 축제여왕 아이카. 어떤 손님이라도 기운을 나게 하는 여자예요. 이 무거운 분위기도 두 사람의 관계도 내가 풀어주겠어요. 이구요! 렛츠 파티 타임! 호적파였다. 또마 히토미! 하지만 정말로 그 문의를 화해시키다니 과연 축제여왕 아이카라군. 아니 이번에는 꽤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세팅해준 키 세팅해준 키리시 덕분이야. 아리가토. 젤루마 진짜 호적을 팔 줄 몰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히토미의 모친이 원래 케바 진짜? 그것도 그 시절 점쟁이에게 배신당해 빚을 떠안았다더니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물전사나 케바클럽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어쩐지 아까 막 물전사 뭐 이런 걸 말했잖아. 자기 딸 히토미를 케바걸로 만들기 싫었던 것도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이었던 거지. 그랬던 건가? 하지만 결국 알아줬어. 게다가 히토미의 어머니가 말했어. 물장사 쪽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헤, 그런가. 히토미도 캐바거를 계속하게 된 모양이니 한건 해결해드릴까? 그렇군. 그럼 이만 갈까? 아니 어디에? 물론 마시러 가는 거지. 키루시에게 신세를 줬으니까 오늘쯤은 한턱 쏘게 해줘. 헤, 괜찮겠어. 나도 배가 고픈 참이야. 그런 신세를 좀 줘볼까? 아, 야다! 그럼 렛츠 고 두 잇! 내가 전력을 다해서 키루시를 즐겁게 해줄게. 테노시! 당연하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축제의 왕! 아이카라그! 헤, 테노시! 아, 나는 바빠서 이만. 운이 아이까? 자, 갑시다. 개바클럽 경영합니다. 2군도 괜찮았어. 2군 2군도 계속하면서 일단 2군을 계속 보내면서 약간 팬들을 모으면서 해봅시다. 기준비 나무 귤 갑시다. 귤 이쪽이 이번에 여기가 러브가 높아야 돼. 러브가 제일 높은 게 바로 오노미치여다. 오노미치요 한번 날뛰겠는데 레알? 자 리그전 밀리언웨어 리그 간다. 가자! いらっしゃいませ。お客様。いらっしゃいませ。 오노미치요. 가자. ようこそ。ようこそ。 와, 부호다 부호. 딱 보니까 오피셜이 보니까 부호다. 오노미치. 오노미치요 부론데? 자, 그러면 오시야, 오시마 잘 부탁해. 과즙녀야, 과즙녀. 우리 과즙녀. 아, 얘 파티구나. 자, 사람이 그렇지 왔다. 오, 옷 보니까 부호인데 부호? 예, 얘도 파티다. 와타나베 부탁한다. 파티랑 러브야, 파티 러브. 자, 돈 좀 쓰세요, 부호분들. 팍팍 좀 쓰세요. 아, 정말. 에? 오케이, 이거는 얼음이야. 도사인 텐초. 사리게나크 포로우시마스. 좋았어. 자 보자, 얘는 뭘까? 러브에서 좋겠다. 러브. 오케이, 러브다. 오노미치요. 러브 스텝 봐봐, 미친. 러브 스텝 미쳤다. 자 20만 돌파. 오 뭐야, 대부호 아니야? 옷 색깔 봐봐. 부호다. 자, 후르무시 가자.
자, 부어볼까? 연장하실? 그렇지! 연장이면 피버거든.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지금 부호 4명이야, 부호 4명. 좋아, 좋아. 와, 돈 올라가는 거 봐봐. 어! 대부호다, 대부호! 대부호야, 얘들아. 일단은, 일단 기다려. 연장하시겠습니까? 아! 아깝다! 연장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돈 번 다음에 피버로 가는 거야, 피버. 어노미치, 무슨 일이지? 이건 레이디스 글래스. 그렇지. 안 되겠어, 아니야. 이거 피버로 메꾼다. 피버 타임을! 그렇지! 됐다. 대부호 걸렸어, 대부호. 돈 쓰세요, 돈. 와, 쭉쭉 올라가. 일반인. 자, 쉬어고 가래. 야, 저 장갑 때문에 철권 같아, 철권. 근데 이런 옷을 뭐라고 해? 세라복? 이런 옷이 너무 이쁘다. 세라복, 제복 이런 거 너무 좋아. 좋아, 이 친구 가겠다, 이제. 돈을 더, 돈을 더. 아, 돈을 더. 왔다, 왔다. 아, 투수인데? 좋아. 포상을 전달. 코유키 납치당했어. 나 일단 납치로 행방불명이야.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다. 지명이다. 누구지? 아, 일단은 걔. 좋아. 매우 친절하게 배웅하고. 아, 귤 버틸 수 있어. 귤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오시마 가고. 좋아, 쇼코 가래. 됐다. 됐다, 됐다. 지명 돈 많이 써. 지명 2만에 쓰거든, 부호처럼. 오, 대부호 아니야, 얘? 자, 피버타임 간다, 이번에. 대부호다. 자, 계산. 좋아, 포상 전달해서 체력 올려. 귤 털었다. 야, 말 무게 무섭게 하냐. 자, 그리고 간다, 피버타임을! 아, 대부호 됐으면 좋았는데 아깝다. 지명이야, 지명. 지명은 계속 2만에 똑같네, 2만에. 대부호 되어야 되는데. 자, 계산. 여기서 이제 연장하실? 오, 연장했다! 대박. 오, 지명인데? 아, 얘도 예지명이네. 마이다, 잘 부탁한다. 와, 돈 많아. 300만원 넘었어. 야, 아까보다 돈 잘 됐는데 뭐야? 여코서. 근데 얘들아, 이거 하고 피버야, 피버 바꾸면 안 돼. 피버 때 바꾸면 피버 꺼진다. 자, 호르몬식 부탁한다. 그렇지, 계산. 좋아, 호스티스 보상을 줘. 체력 올리고. 자, 그리고 좀만 더, 좀만 더. 400만 가자, 400만. 400만 간다. 오, 대부호 왔다, 대부호. 400만 넘었고. 자, 보자. 연장하실? 아, 거절. 마지막 스포트 할 수 있었는데. 귤 바꾸면 피버 사라진다고, 야. 내일 쉬게 하면 돼. 가자, 피버 타임을! 계산하자. 여기서 이제 호스티스에게 포상을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얘들아, 너네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렇지, 싱싱해졌다. 냉동귤로 바뀌었어. 됐다! 와! 아, 죽겠다. 와! 사이코! 됐다. 75만엔. 750만엔 좋아. 750만원. 와, 좋아, 좋아. 그 500만 벌었네. 2위까지 올라왔어. 좋아. 우와. 야, 우리 2군으로 이렇게까지 했어. 2군으로.
5위에서 2위.